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0일째입니다만 300여 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대참사의 원인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가 항로를 바꾸는 와중에 배의 무게 중심이 흔들렸고 평형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한 것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원된 세월호의 항적도에는 항로를 바꾸는 순간에 기록이 보이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사고 당시 맹골수로를 항해했던 다른 선박의 항해 기록 장치를 확인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세월호의 변침 시점 전후로 29초의 기록만 빠져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세월호의 사고 시점을 오전 8시로 기록한 사고 보고서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세월호가 무리한 증축과 평형수 조작, 과적 등의 문제점이 겹친 상태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틀다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AIS 신호를 이용해 복원된 항적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항적도에는 유독 세월호가 변침, 즉 방향을 틀 당시의 기록만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정부가 공개한 항적도입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100도 이상 오른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나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던 6,000톤급 여객선이 이처럼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두 번째 항적도를 내놓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목포 VTS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 누락된 3분 36초간 세월호의 움직임을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뒤 해양수산부는 진도 VTS에서 세월호의 항적 정보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항적도를 또다시 수정 발표합니다. 하지만 새 항적도에도 세월호가 변침할 당시인 오전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간의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육상기지국이 아닌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에 잡힌 항해 기록에도 이 문제의 29초가 누락돼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최근 입수한 해양안전심판원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맹골수도를 지나던 컨테이너선 두 패밀리호의 항해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이 항해 기록 장치에는 두 패밀리호는 물론 세월호의 항해 기록도 저장돼 있습니다. 대한 신호가 육상으로 보내고 선박기도 보내집니다. 그게 네. 신호가요. 예. 그래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그 두 패밀리호가 그 세월호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잡아가지고 저장을 해놨고요. 가운데 원이 두 패밀리호이고 아래쪽 삼각형이 세월호입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39분 두 선박은 서로 비껴 지나갑니다. 거리는 1.4마일. 세월호의 당시 속도는 19노트입니다. 5분 뒤 세월호와의 거리는 2.8마일로 벌어졌고 세월호의 속도는 18.3노트로 줄어듭니다. 해양안전심판원 분석 결과 두 패밀리호에는 육상기지국 기록에는 빠져있는 두 개의 신호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시 49분 47초와 50분 14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육상기지국 기록에 누락된 29초간의 항적은 두 패밀리호의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이 시간 동안 10도 변침했고 이후 각도가 급격히 커집니다. 따라서 이 사라진 29초를 복원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는 열쇠지만 하필 이때 항적이 없는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AIS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서는 세월호 AIS 발신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신은 잘 했는데 간혹 중간에 대초 안 들어오고 뭐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는 되지만은 29초 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AIS 기지국을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기술적으로는 신호가 뭐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급변침에 의해서 뭔가 이 이상 신호가 나왔을 수도 있고 소용없는 진상조사! 소용없는 진상조사! 세월호 참사에는 밝혀야 할 의혹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사고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진도구청 상황실에서 작성한 세월호 침몰 상황 보고서에는 사건 발생 일시가 16일 오전 8시 25분경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제가 막 전화를 하면서 이걸 기록들을 해요. 기록들을 하면서 이제 이 기록된 거에 의해서 쓰는데 전화를 하도 여러분들 들으니까 누구한테 들었다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다 지금 제가 전화로 문의하면서 적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이걸 찾으시면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얼토당토 아는 뭐 정보라든지 시간을 쓰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들은 바를 쓴 거죠.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한국해운조합의 보고서에도 정부가 발표한 사고 시점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 사고 일시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관장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사고 당일 작성한 사고 보고서입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16일 오전 8시 55분 인천해경 상황실로부터 세월호의 위치를 문의받았고 9시 10분 세월호 사망사와 통화해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5분 뒤에는 세월호 이랑사와 통화해 상황을 파악했고 구조 요청을 해경에 전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사고 일시가 오전 8시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네. 그 진행된 그대로 하거든요. 거짓을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저런 걸 정확한 저희들이 지금 기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 다 수상에 다 제출했는데요. 세월호 승무원과 직접 통화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고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사고 일시를 잘못 기입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뉴스타파는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와 결재권자에게 사고 일시를 8시로 기재한 이유를 확인하려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상황이어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단원고 학생 등 300여 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대참사의 원인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발족한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정치적 이해득실이 상충되면서 한 달 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